자, 그 다음, 조화무궁용왕님 품속에서 하나되어 큰 사고와 재난에서 안전하게 비옵니다. 이거, 이게, 이게, 다수의 인명이 이게, 어, 이 사상을 내는 사고에서 기적같이 살아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분명히 도와주는 신이 있어. 조상님이 계시거나, 그 도움으로 기적같이 살아나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 아, 요즘같이 큰 사고 재난, 뭐, 길 가다가도 땅이 푹 꺼져가지고 골로 가는 세상인데, 뭐, <laughs> 이거 항상 필요해야 돼. 길 가다가 뭐, 강도 만나가 갈 수도 있고, 이게 참, 뭔뭐 사고 날수 있단 말이야. 특히 안 좋은 운, 운의 시기에는, 그죠? 음, 그러니까, 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사고와 재난에서 이렇게 신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무사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을 잘못 가져서 그래. 그게 문제야.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자기가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야. 뭐 자기를 살려준 신에 대해서 감사는 해야 되지만은, 그, 그, 거기서 살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슬퍼하면서 그 자기를 도와준 신에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 기도를 같이 올려주면은 참 좋고 공덕이 된다. 내만 살아났다고 좋아할 일이나 조화무궁용왕님 품속에서 하나되어 악인 악신 악령 침해에서 안전하게 비옵니다. 악인, 악신, 악령이 뇌를 예, 침침범해 가지고 이런 데서 침범하는 데서 내가 좀 안전하게 비웁니다. 이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그 악인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도 장기간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전생에. 그, 그, 인연과 인과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반적인 스토크 같은 것도 그래. 내가 스토크에서 어, 벗어나게 해준 사람들 보면은 전생에 그 스토크가, 금생에 그 스토크가 이럴 만한 사유가 있어. 이 전생에 인과가 있어. 그래서 그 인과를 어, 해체 시켜주면은 스토크가 스스로 물러가지고 떠나버리는데 그 인과가 작용하는 하는 스토크로부터 어, 못 벗어나. 그래가 그러니까 억지로 벗어나려다가 결국은, 어, 예, 목숨까지 잃는 불상사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억지로 되질 않아이 스토커가 끝까지 막 어, 달라붙는 스토커를 보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스토커도, 그래서 살면은 인생이 손상이 엄청 되는데, 아무리 꽂혔다더라도, 그 정신 이상으로만 보면 안 돼. 집착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전생 인과가 개입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전생에 자기가 낳은 애를 버렸을 때. 다음 생에 스토커가 돼가 오는 복수하는 거지 또 자기가 전생에 돈을 떼먹어 가지고 큰 돈을 떼먹고. 그래가 그 사람에게 크게 손상을 입혔을 때이 스토커가 돼가 와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 나, 전생에 남편이 병들었는데 간호 안 하고 버려버렸다 그 전생에 남편이. 너나 버렸지. 금생에는 나를 절대 못 버려. 이러면서 스토크로 달라붙는 경우도 봤고, 이건 못 태어납니다. 억지로 벗어나려면 죽여요. 이 악인, 아쿠 이 스토크 같은 경우를 그 사람이 뭐 이상한 집착이다, 변태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근데 어 이런 전생인과가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걸 무시하고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연애할 때도 많아. 너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너 죽어. 내가 죽인다. 어디 네가 평생 어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네가 살아봐라.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쫓아다니는 거야. 이거 우연 아닙니다. 전생에 그런 인연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례를 접해가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알아요. 음, 그래서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스토클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몰라, 인과를. 그래도, 이 예, 용왕님께, 어, 기도하면은 극단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은 지켜줍니다. 조화무궁용왕님 품속에서 하나되어 세상에서 귀한 사람 속히 되기 비옵니다. 내가 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야. 용함은 뭐요? 인간의 인간들 가운데 어뜸이잖아. 최고. 우리가 옛날부터 용왕신을 모셔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의 상징이 용이 되어야 되는데 웃겨. 용왕신을 모시지도 않고 배척하는 중국이 용을 상징으로 삼아 우리 민족이 용이 되어야 돼. 상징이. 용왕신을 모셔왔으니까 수천여. 그래서 이 귀한 사람 반드시 높은 지위에 앉는 게 귀한 게 아니잖아. 귀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은그 영혼이 영혼이 밝고 빛을 내면서 아주 바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그야말로 희귀하잖아, 그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음, 그런 사람이 속히 되기 비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최대 단점. 이런 귀한 사람은 투표, 표를 못 얻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못 앉아가지고, 어, 나라가 덕을 못 봐. 국민들이, 그지? 이런 사람이 내 잘났다 내 뽑아도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인품인가 아니잖아 선거운동 하겠어 기하고 덕이 큰 사람이 선거운동 하겠어 내 뽑아도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장점이 많은데 민주주의가 이게 지도자가 대부분 중간 수준이나 중간 이하의 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많이 생길 거야. 물론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는 건 구군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걸 빼고 인간끼리만 따지면은 이런 귀한 사람, 음, 지도자 자리에 앉으면 나라와 국민들이 크게 덕을 볼 이런 사람들을 뽑, 뽑지를 못한다는데 왜그 사람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내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인품이 아니니까 나, 예, 지도자로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예를 들면 정치에 진출해서 그 하이에나 때들이 가만히 놔둘까? 똑같이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기하고 덕이 높고 진짜백이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을 배척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자기를 완전히 포장해 가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야. 그래서 내가 귀한 사람이 되려면은 용왕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용왕신이 밀어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저기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 세속에서 부귀영화를 얻을 수도 있어요. 조화무궁용왕님 품속에서 하나되어 큰 일에 힘과 지혜 속히 얻기 비옵니다. 지혜는 오행에서 어디에 속해? 모카토금수에서. 수에서, 수에 속하지. 그러면은 봐봐. 수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용왕신이지요. 그래서 공자도 요산 요수, 어, 지자는 요수고, 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노자도 물을 통해서 저기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고, 지혜는, 어, 우주 공간의 수기가, 어, 이게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북방수잖아. 그래서 이 지구에서 보면, 은 북방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 지혜가, 어, 남방구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가지고, 과학기술이나 여러가지, 어, 이런 거를 많이 발전시켜 소련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 그래서 좀 차가운 기후를 가진 나라가 어,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머리가 냉천해야 되잖아. 어, 그리고 내수액이 잘 흘러야 되잖아. 이게 가득 들어있어야 되지. 어, 내가 물에 젖은 수번지 같이 돼 있잖아. 그이 물이 핵심이라 이 물이 마르면 치매가 오거든. 말라가지고 막 엔진에서 냉각수가 없어져가지고 과열되는 거하고 똑같아. 이 뇌를 엔진, 차에 엔진으로 치면은. 어, 용왕님이, 용왕신이 말이야. 지혜의 근원이 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 사실이요. 부처님 지혜는 용왕신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용왕님이, 용왕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 이게 기도를 하면서 딱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 질문을 던져놓고 고요하게 기도하면 용왕님의 지혜가 전해져 온다. 그래서 지, 어, 부처가 신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 부처님 지혜의 근원이 신의 지혜지. 그 부처님 지혜는 뭐냐면 신의 지혜에다가 우리 생명 세계 어, 지혜까지 보탠 게 부처님 지혜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어, 이 우주의 창조주의 지혜는 신의 지혜야. 그래서 우리 생명에게는 신의 지혜 가운데 어, 이 수기가 생명을 탄생시키잖아. 그러니까 어, 용왕님의 지혜가 어뜸인 거야. 그래서 용왕님이 용왕님이 도생 일념 기무념 이렇게 해서 도생 중생을 제도하는데 어떻게 제도하냐. 무념으로 모두 기약해서 제도하겠습니다. 이 무념이 지혜 아니나 육조해능이 무념이 곧 부처다 무심이 곧 부처다 했고 어, 그래서 어, 용왕님께 어, 용왕님은 또 이게 우주의 힘을 갖고 계신 신이니까 힘도 없고 지혜도 돼야 돼 그래서 이큰 일에 아주 큰 일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용왕님께 늘 이렇게 힘과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 나가면서 하면은, 어,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커지고 잘 된다. 그, 고 정주영 회장님이, 그 요, 동해 용왕님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어떤가는 재벌을 이뤘잖아요. 그 힘과 지혜. 그래서 바다에 저기 서 조선소 세울 때 뭐죠? 500원짜리 뭐 거북선 집회 딱들이 되면서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 조선 수를 가진 나라다. 그래가 그 나라 투자 받아가 세웠잖아. 그큰 일에는 용왕님께 도움을 어, 구하면은 어, 정말로 큰덕을볼 수가 있어요. 큰걸 이룰 수가 있고 조화무궁용왕님 품 속에서 하나되어 기나긴 인고 세월 잘 견뎌내겠습니다. 우리가 인고 세월 한번 빠져들면 깨우래 가잖아. 언제나 이 힘든 데서 벗어날까 하는,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 마음을 꽉 채우고 뭐 수시로 탄식으로 나오고 뭐 대부분 그렇잖아. 이 인고 세월이 좋은 운은 후딱 지나가고 이 힘든 거는 이뭐뭐 뭐 1분이 1시간처럼 지나가잖아. 힘든 때는. 인고 세월이 문제가 아니야. 이 인고 세월을 견뎌내는데 신의 힘을 얻어야만 또 원만하게 견뎌낼 수가 있는 거는 저 앞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인고세월 견뎌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인고세월 견뎌낸 그 보람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신이 개입이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인고세월이 망한 고생으로 대부분 끝나잖아. 음. 신이 개입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힘든 걸 참는 사람하고 이 신에게 늘 기도하면서 힘든 걸 찾는 사람하고 그 힘든 세월이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많더라. 내가 이래 보니까 실제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엄청 손해를, 신을 안 찾으면서 견뎌내잖아. 그러니까 신과 합해가지고 인고 세월을 견뎌내야 그 인고 세월이 빛을 찬란하게 바란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조화무궁용왕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지친 신심 힘을 내고 용기 얻기 비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이게 될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잖아. 그래서 하려고 용기를 냈다가 에이 안될 것 같다 하고 물러나고 이게 운만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할때 어, 힘들 것 같다. 잘안될것 같다. 에이, 해 봐야 고생만 할것 같다. 그래 가지고 엑셀을 밟았는데 또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오 그럼 이 브레이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 말이야. 하려고 용기를 냈다가 또 스스로 거둬들여. 그 브레이크는 어디서 나오냐? 자기 안의 마에서 나온다. 그걸 심마라고 그래. 마음 씹자, 마음 맞자.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부처와 말을 한 몸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에게서 하자 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의지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마가 스톱! 안 돼! 이러고 나오는 거야. 자동이야. 나는 부처와 마의 합성물이야. 내 몸은, 내 영혼도. 그래서 이게 자체 안에서 이렇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사태가 생긴다 그럼 이건 자기가 자기의 의지 노력만으로 이 말을 극복할 수 있느냐 힘들어 그게 인간의 한계야 왜 자기 안에서 그냥 나오니까 내가 이 나오는 걸 제어를 할수 있느냐 안 아, 못해 왜냐면 나와 버리면 이미 늦어 내가 막 이거 할수 있고 자신감이 넘쳐 막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막 나와 용기를 내서 하려는데 그 순간에 아, 이, 아, 안될것 같아. 뭐, 되겠나? 이게, 가, 금방 나오는 거야, 이, 이거. 이 부분이 인간의 한계야. 이건 자기가 제어를 못 해. 자기 영혼 깊숙한 데서 나오는 마이야, 숨어 있다가. 이건 신이 제어를 해줘야 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해. 전부, 내 마음이지, 이래버려. 이런 엉터리가 어디서. 특히, 불교가 덩터리야. 마음이 래 그냥. 그 마음이 왜 나와? 어디서 나와? 이거 뭐 물어보면 또 꿀묵은 벙어리야. 그냥 마음. 병원 가면 원인 모르면 뭐라 그래? 시민성입니다. 하는 거 똑같아. 이러니 불교가 안 망해. 드러나 만한 얘기만 듣고 오는 거야. 나는 부처와 마의 합성물이라고 보면 돼. 분리할수 없이 밀가루 다른 색깔 두 덩어리가 섞여 있어. 하나로. 그래서 요 심마.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마음이 곧 스스로 나에 대한 막아돼 있어. 이거는 신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어. 그래서 이 평생 이 자기 마에 자기 신마에 이 인생이 꼭 그냥 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라다가도 자신감이 또 없어져 조금 있어 뭐. 그래서 걷어치워걷어치워 걷어치워. 이런 사람들 주변에 보잖아. 그러니까 인생에 보람 있는 일뭐 하나 큰걸 해내지는 못. 스스로 제동걸. 그래서 이게 이걸 신마라고 그런다. 이거는 수행자에게 생기는 마가 아니야. 수행자에게도 마찬가지야. 중생이 다 갖고 있는 자기 마야. 이 신마가 제일 무서워. 쑥 나와. 갑자기 자신감이 싹 사라져. 이 신마를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야. 대부분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다. 이 신마만 잘 통제가 되면은 모두 뭔가 하나씩은 해내고. 죽을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보람있지 이 신마장애가 가장 심하고 이 신마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귀신보다 더한 장애를 일으켜 자기 인생에 하려다가도 자신감이 없어 그 종교에서 신의 힘을 성직자가 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해줘가지고 이 신마를 제어를 해줘야 된다고. 이 신마는 성불하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 그니까 러이 지구상에 신마를 없애는 사람은 70여 인구 중에 한두 명 될까? 지구상에 성불한 인구가 그렇게 되는 거야이 급대가리 없는 거하고 달라. 모든 걸다 보고 알며, 알면서 하는 거야. 신마. 어, 이거 제어할 수가 있어. 자기가 부처가 돼야. 내가 부처가 된다면은 내가 부처와 마의 합성물인데 부처 부분이 마를 압도해 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신마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릴 수 있는데 부처님이 되지 못한 사,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신마 때문에 종교 생활이 필요하다. 이 신에게 힘을 얻어가 자기 신마를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기나긴 인 지친 신심, 힘을 내고 용기 얻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자신감이 싹 없어져. 그걸 자꾸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닥달을 해. 자신감이 결여된 게 아니야. 신마야. 자기 마음이 막아 돼 있는 거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막아서는 그차한차한대 엑셀하고 브레이크 같이 있다고 보면 돼. 이몸몸 몸 안에 엑셀 브레이크 같이 있어. 음양의 모순으로 형성된 몸이라 가지고 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음양 오행으로 이 물질 우주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신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종교 역할은 이신마를 극복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려는 용기와 의지를 강하게 불어넣어가지고, 하, 그게 잘 된다, 안 되나가 아니야. 일단 하도록 해줘야 돼.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 최악은 뭐다? 하려다가 말고, 하려다가 말고, 이게 최악이잖아. 하다가 멍청 말아먹는 게 낫지. 어, 나 해봤다. 이건 아마 구신대도. 그래서 이, 어, 요 부분, 기나긴 인구 세월 지친 신심 힘을 내고 용기 얻는 거, 이거 평범한 말 같지만 신마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신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신마는. 이걸 자꾸 그 사람 자신감이 결여되고 소심하고, 뭐, 뭐,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없고, 자꾸 이런 걸로 몰아가니까그 당사자는 환장하는 거야. 이 서양의 심리학은 상당히 표면적이야. 그 깊숙이 작용하는 이런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한테 너무 안 맞아. 영혼 차원으로 살아가는 민족한테는. 그래서 서양의 심리치료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별 효과가 없는 기야. 도입해봐야. 영혼 차원으로 주가대가 살아가는 민족인데 뭐 껍데기 마음 뭐 어떻게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래서 서양의 DNA가. 동양 사람, 특히 우리나라 사람 DNA 하고는 너무나 반대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서양의 심리학은 동양의 우리나라에 가져와봐야 껍데기 어,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은 이 영혼 차원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알고 에, 움직여야 어돼요